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는 건 왜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다음 표현. 네. 아, 아이고 덥네요. 네.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네. 아츠이가 덥다라는 형용사죠. 데스네는 뭐먹은요. 그래서 혼자 살 때는 아츠이 따라서 겨우와 아찌 됐네. 겨우와 아찌 됐네. 겨우와 아찌 됐네. 겨우네 아 겨우와 오늘 겨우와 오늘이죠. 겨우와 아찌 됐네. 겨우가 아찌 됐네. 겨우와 아찌 됐네. 네, 이렇게 더웠다는 표현을 쓰네요. 그리고 물 좀 주세요. 네, 더우니까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즈가 물이거든요. 아, 미즈. 그래서 미즈인데 보통 음식에는 이렇게 오차를 많이 붙여요, 일본어는. 스시도 스시지만 오스시라고 하죠. 그리고 술, 사케도 오사케라고. 보통 입에다가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오차가 붙어지면 좀 고음 좀 느낌이 들어요. 명사를 곱게 말을 할 때, 네, 존중어로 할 때 오차를 붙여요. 명사 앞에는 오차가 들어간다? 네. 곱게 말을 할 때, 그래서 미즈 쿠다사이 보다 오미즈 쿠다사이, 특히 여자들은 오미즈 쿠다사이 주세요. 쿠다사이 주세요. 사랑하다. 좀 정중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오미즈 쿠다사이. 여자들이 주로 하는 표현인가요? 네, 남자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자는 특히 오차를 붙여서. 아, 오차를 붙여서. 오미즈 쿠다사이. 자, 회 좀 주세요. 오미즈 쿠다사이. 회 좀 주세요. 오미즈 쿠다사이.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아이스크림. 공동 영어인가요? 아이스크림은 쿠다사이. 네, 아이스크림은 쿠다사이. 그 카타카나 발음이 네. 일본어가 되게 느낌 발음이잖아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일본어 빙수가 있죠? 네, 그거 가키고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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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 가키고오리. 가키고오리. 그게 우리 한국하고 음식 비슷하게 넣나요? 빙수가 얼음도 나오고 네. 소스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이렇게. 팥 들어가고 팥빙수. 비싼가요? 그럼 거기는 얼마쯤 타나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요? 좀 비싸야 양도 많고 양이 작고 비싼가? 아니면 양이 많고 비싼가? 역시 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옛날에는 300엔, 그 300엔 정도로 작은 거는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가게에 가서 한국같이 멋있게 그... 선생님, 오늘 빙수 좀 먹고 가실래요? 아, 소데스네. 아, 빙수 오늘 같이 먹죠? 일본에 가면 카레가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카레. 네. 근데 치매 예방으로 카레 음식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그게 카레가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인도에서.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본에서 나오는데 일본식으로 이제 카레가 그 인스턴트 카레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저한테 오세요. 지금 일본 카레가 많이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실례가 되지만 한국에 와서 우리 일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카레를 먹거든요. 치매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카레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카레 날이 있는데 그렇구나. 카레를 먹으려고 해서 한국 카레를 이렇게 샀더니 죄송한데 정말 맛이 없어요. 왜 그 강화식품 좀 향 때문에? 너무 세가요? 맛이 안 나요. 아, 약하다는 거네. 향이, 그죠? 아니, 향이 아니고요. 그, 스프에 그, 카레, 카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카레 안에다가 그, 여러 가지 그, 네, 유지, 고기 넣고, 감자 넣고, 당근 넣고. 스프가 오면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보통 카레, 네. 카레에는. 그건 일회용이고요.
근데 카레는 아, 그 분말 가루가 있어. 분말을 카레하고 초콜릿이 같이 된 카레하고 있는데 그 맛이 자체가 거기다가 위연 수프라 그래서 수프랑 그 카레랑 같이 섞여 있는 게 보통 카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은 그냥 카르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레의 맛 자체가 안 나와서 진짜 우리가 왔을 때는 아 진짜 카레가 맛이 없어서 일본에 가는 사람 보고 항상 일본 카레 사와라 사와라 그래가지고서 요새는 그래도 마트에서 하는데 그래도 역시 일본 카레가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인 단체에서는 일본 식품 일부러 일본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배송해서 네. 그래서 그럼 일본 바로 택배 바로 오나요? 네, 나토하고 나토? 그 전국자 나토하고 카레는 반드시 일본께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언제 우리 카레 먹으러 생태집으로 갑시다. 생태집으로 카레랑 생태집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친구들이도 우리 집에 오면 카레가 나오니까 그 초등학교 때 먹던 게 지난번에 대학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 니네 집에 가서 카레 먹던 게 생각이 난다. 니네 엄마네 카레 맛있었지. 카레 맛있잖아요. 다음에 우리 센세집으로 카레 먹으러 쳐들어갑시다. 카레가 맛있다고 좋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꼭 드시는구나. 전통 음식은 아닌데도 내가 좋아하니까 먹는 거네. 오늘 내가 그 우리 선생님이 이쁜 비결을 알았어요. 카레를 먹어서 그래. 아, 그래서 얼굴이 노랗고 이쁘구나. 네. 카레. 물 좀 주세요. 어미즈 구다사이. 어미즈 구다사이. 어미즈 구다사이. 물 좀 주세요. 어미즈 구다사이.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구다사이. 아이스크림 구다사이. 자,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말을 또 하죠. 일본어 뭐라고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라도 아, 곤니치와 든지 오미즈 구다사이 일본어를 말하면요.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하들이 그쪽에서 아, 이 사람은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많이 일본어를 한대요. 그때 하들이 못 알아듣겠다거든요. 마카리마센. 하셔야 되는 말이 스이마센, 와카리마센. 와카리마센하고 스이마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스이마센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항상 뭔가 부탁을 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스미마센은 인사말로 해야 돼요. 익스큐즈미,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미안합니다. 할 때 스미마센. 그래서 와카리마센. 아, 죄송한데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미마센, 와카리마센.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카리마스. 네, 아카리마스. 아카리마시타. 네, 아카리마시타. 아카리마시타. 네, 이해를 했습니다라는 과거. 네, 알겠습니다. 영 해보세요. 와카리마시타. 와카리마시타. 어제 우리 저기 김동 강사가 일본어 억양하고 좀 잘 맞지 않나요? 아, 그렇죠. 우리 경상도 억양이 일본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와카리마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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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와카리마센. 와카리마센. 근데 보통 와카리마센. 생 이음으로 발음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니은인가요? 니은으로 발음을 했는데. 와카리마센이 맞아요. 아카리마센이 맞아요. 그러니까 생. 자, 우리는 다 변별력이 없어서 두 개 다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음인가요? 니은인가요? 그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음하셔도 니은하셔도 일본 사람은 못 알아듣.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편한 대로. 마카리마센. 이유는 안 나와요, 일본 사람들은. 뒤에 가 발음이, 가기극에고 발음이 나왔을 때는 이유 발음이 나오는데, 마카리마센가, 이럴 때는 이유 발음이 나오잖아요. 애기들이 짤 때는 보통 다 이유예요. 마카리마센. 스미마센. 이것도 다 은이죠. 니은이죠. 그쵸. 네,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이은, 니은, 미은 다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그런 변별력이 없습니다. 예예예. 예.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김영관 오늘 일본어 배웠는데 어때요? 너무 즐겁네요. 하나 배웠어요.
어미주 구다사이 물 주세요. 네, 경도당은 꼭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미주 구다사이. 네. 저기 읽어주세요. 아쯔이데스네. 아쯔이데스네. 이렇게 하는. 어미주 구다사이. 와카리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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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이마, 긴상. 노코리 뱅교 심하쇼. 노코리 뱅교. 노코리 뱅교 심하쇼. I don't know. 그때 와카리마센. 아, 스페셜 그룹에서 노코리 뱅교 심하쇼. 말씀 됐어. 이노코리 뱅교.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코리 뱅교 심하쇼. 만나요, 선생님. 네. 이노코리 뱅교. 노코리. 나는 한국식이에요. 아, 한국식이에요? 네. 정 일본 표현으로 바꾸면. 이노코리. 이노코리, 이노코리 심하쇼? 심하쇼가 무슨 뜻으로 볼까요? 합시다. 심하쇼, 합시다. 심하쇼. 네, 나머지 공부합시다. 심하쇼. 노코리 뱅교 심하쇼. 노코리. 심하시다? 심하시다. 노코리가 남자라는 뜻이. 남자. 왜 옛날에 그, 왜 못 따라가면은 수성 문제 못 풀면 남아서. 에스폭스 하잖아요. 두 시간씩 막 공부하고 가는 그러니까. 그게 노코리 뱅교예요. 뱅교, 뱅교가 뭐냐면 공부. 네, 공부. 노코리. 노코리가 뭐냐면 나머지 공부. 노코리 뱅교, 나머지 공부 합시다. 심하시오. 합시다. 노코리 뱅교, 심하시다. 아, 심하시오. 아, 다시 초등학교로 온 기분입니다. 네. 아,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아, 네. 오늘 우리 정말 표현. 자, 아이고, 더워요! 아쯔이데스네. 네, 아쯔이데, 도페하는 배울 때. 강사님 위에 그래도 네. 올려야 되나요? 네, 2를 네. 올리십니다. 아쯔이데스네. 아쯔이데스네. 일본 표현이 보면 굉장히 상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면 남자들이 그냥 살살 녹아요. 진짜. 진짜 살살 녹아요, 진짜. 아쯔이데스네. 어떻게 이렇게 상냥하게 표현들이 막 그냥 살살 녹아 만드는지. 와카리마셍. 그래서 오사카 가서 오사카는 안 그래요. 오사카는 안 그래? 이거는 지금 도쿄 발음입니다. 도쿄 발음. 표준어네. 지역마다 이게 아 오사카는 안 그래요? 네, 오사카는 오사카 좀 성이 들어가요? 이게 많아가지고 되게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요? 네. 아하 도쿄 가야 되나 그러면? 도쿄 가야 되나? 언제 한번 결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기 일본으로. 제목서 청주에서 네. 청주에서 오사카로 직항로가 있어요. 1시간 걸리나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금도 뭐 좀 저렴하게. 네, 왕복 15만 원 정도. 네. 기숙이. 자, 근데 예약 언제 했다고 그랬대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저 팬님 저한테 따라오면 안 되니까 비밀이지. 아, 팬들이 따라오면 안 되지, 진짜. 아니, 이제 우리 팬들이, 팬들 오지 마, 진짜. 맞아, 팬자리를 또 열심히 했어요. 아니, 선생님, 팬들이 많아서, 그, 강팬들이 많아요. 팬덤이 생겼어, 팬덤. BTS 못지 않아요. BTS 못지 않아요. 캥거루 자고. 네, BTS 못지 않아요. 출근 남자 비밀로. 마카리마세. 네, 다음 편. 몽몽이 말할 때, 물 좀 주세요! 뭐야 아미즈 구다사이 어미즈 구다사이 어미즈 구다사이 어미즈 구다사이 어미즈 구다사이 어미즈 구다사이 스미마세 어미즈 구다사이 스미마세 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우리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이런 노래가 있어 네 진짜 네 물 좀 물 좀 주세요 김대 그게 김대수 노래 많이 들었어 알겠습니다 한대수 노래 한대수 한대수 노래 어디 가야 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와카리마셍 네, 오늘은 그 이제 지금까지는 두 번 다 두 타임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타임으로 네. 끝냈습니다 네 한 타임으로 저 빙수 같이 먹을 시간이 있으시죠 없네요 지금 얼른 가야 되네요 수업하러 아, 회식도 좀 있어요. 스미마셍, 2시 반, 노시오. 2시 반? 아. 그, 팬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해도 네. 그니까. 응? 장소 비밀이. 네, 장소 비밀. 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